본인 명예는 있는데, 사업장에 어쨌든 명예는 있는데, 요거 몰라. 몰라. 단계 좀잘좀 발버래. 응? 그리고 왜 부부간에 이렇게 자꾸 선이 거져 있어, 이게 딱? 응? 살기 싫어요? 응? 마음은 마음은 나 살아야 돼. 응? 그건 알죠? 근데 두 부부는 그냥 직선이야, 이제는. 안 외로워, 이러면. 마음이 안 무거워요. 응? 보면 승질 안 나? 응?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근데 이게 그 뭐랬어 이렇게 뭔가를 항상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혼을 목적으로 저도 이제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사람은 이혼을 목적으로 말을 대뱉잖아. 근데 근데 본인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꼴왜 이렇게 그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싫고 그냥 하여튼 막 이게 정답이 없다는 거를 알지만 근데 그냥 서로가 노력을 안 한대. 응? 서로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안 해. 엄마도 강하고 아빠도 강해. 솔직한 얘기로. 네가 굽혀라, 네가 굽혀라고 했어 지금. 근데 둘다안 굽혀 절대. 합의점을 못 찾겠어. 그랬잖아. 이게 1, 2년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랬잖아. 서로 부부 생활도 없어. 부부생활 그런 거는 저희 신랑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랬잖아. 그런 것 이거는 때문에 내가 잖아. 영혼이 없잖아. 아니야? 그러면 서로 간에 교감이 가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본인은 더 싫은 거야. 왜? 사랑이라는 게뭐 전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게 없어, 두 분을 보면. 그러니까 살 맛이 별로 안 나. 근데 나는 헤어질 수는 없어. 할매 그래. 독립하면 뭐할수 있냐 그래. 생각해 본적 있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할게 없어. 고마워. 생각을 빼이러면 하는데 응. 그래서 내가 허무한 거예요. 내 자신이 준비해 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노리는 것도 있어. 나를 무시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못 느껴요, 그런 거? 무시라기보다는. 근데 신랑은 이혼을 하고 싶지가 분명히 않은 것도 맞고, 이혼을 했을 때, 뭐를, 딱, 이혼이라는 걸 전혀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돈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가정이 좋은 거지. 왜냐면 본인은 잘 봐, 가정이 돈만 좋은 벌면 되니까. 사람이면 저러면 안 되지. 근데 옛날로 따지면 딱 우리 아빠 같은 가부장적 딱그 성향인 거야. 난 돈만 벌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다들 다 네가 해야 돼. 집안일도 내가 해야 되고 애들 키우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하물며 집에 전구가 나가도 전구도 내가 갈아야 되고 할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 대신에 그냥 밤 예를 들어 주말에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은 고기 굽는 거 유일하게 하나 하는 거 그거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갖다 버리고 그거는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려놓은 지 이미 오래고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그래 그러면 너는 돈은 벌고 나는 나머지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도 이제 그 조율이 안 되는 거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부부 관계를 하고 싶지가 않고 나는 너잖아. 뭐 근데 사랑이 이만치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 감정이 아직까지 그안 살아나는데 그 감정보다는 남자는 본능이야. 본능, 응.
욕구 푸는 거지. 여기 무슨 상여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야. 근데 아빠는 어쨌든 말해도 안 들어요. 맞아. 내가 포기하는 게 나은 거야. 근데 내가 잖아 이제는 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래.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신랑이 밖에를 못 나가게 한다고 보다는 못 나가게 하진 않아. 뭐가 나가는... 정확하면 나가는 건 괜찮아. 괜히 그 의심이 많아서 그래. 본인 나가면 남자 만날 줄 알아서 그래. 왜? 자기를 안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얘가 나를 말고 딴 것만 그 꼬라지를 못 보거든. 누구랑 커피 마시는 것도 못 봐, 남편은. 근데 본인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어. 본인이 못 꺾어졌어, 중간에. 개질할 떠니까. 그 본인도 맞춰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몰라, 본인도 이렇게 하면 답답하대. 인생이. 두 부부를 봤는데 그냥 서로 가기가 바빠. 합의점이 없대. 근데 이거는 벌써 시간이 지나서 합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야 되는지. 그 남편 하는 말은 그래. 내가 돈 갖다 주디가 뭐 아쉽고 답답한 게 뭐냐 이거지. 그걸 따지면 아쉽고 답답할 건 없어. 그러니까. 응. 돈 못 벌어서 주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남편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집도 이렇게 바빠. 안 들었으면 좋겠지. 나가서 바람 폈으면 좋겠지. 그래 나한테 덜 신경 쓸 거니까. 맞아. 근데 그런 성격은 못. 못 돼. 그 사람은 내 가정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그 잘못 그 남편을 잘못하는 게 그러면 가정에 좀 충실하게 좀 잘하든가. 왕이야 왕. 근데 이게 자꾸. 사업이 저희가 뭐 사업이랄 것 같고 가게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신경질을 내는 게 이게 거의 나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나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싸우고 나니까 그런 걸 풀려고는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근데 일도 힘들고 이 힘들구나 그거를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거를 내가 못해주니까 내가 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이제 계속 꿈이 너무 이제 정확한 꿈이 며칠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꿈은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제가 꿈을 꾸고 아침에 이제 너무 이제 임팩트가 크면은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꿈들이 다 좋은 꿈이에요. 근데 안 좋은 아무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근데 원래 제사를 누가 모셨었어? 저희는 제사를. 왔는 것이지. 응, 원래. 응? 있었어. 근데 본인의 부모 때가 없었어. 그래서 자식이 받을 게 없어. 40대 초반까지는 부모 그늘이든 조상 그늘이 있어. 그럼 그때까지는 받은 옛날에 해놓은 걸로 받아. 40대 중반이 되면 내가 해놓은 게 없으면 받을 게 없어. 빌어놓은 게 없다는 거야. 본인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 니네가 귀신들 밥 해준 게 뭐 있냐 되잖아. 그래놓고 니네는 밥 먹기를 바라냐 그러잖아. 안 됐던 가게 아니에요. 근데 남편도 되게 열심히 살아. 진짜 그 사람은 일이라면 그냥 앞뒤를 안 가리고 일하는 사람이야. 지금 무에서 어쨌든 이만치까지 해놓은 거야.
못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는 조상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 그때는 나도 풀어줬어야지. 저분들은. 해년마다 밥해주라는 거 아닌데. 근데 올 내년 고비까지는 잘 넘어가야 돼. 그럼 다시 또 일어나냐. 특히 올 9, 10월까지 잘 넘기라고. 망하진 않아. 어디 가서 점을 봐도 요 근래는 이제 막점 보러 다니고 그런 거안 했었는데, 예전에도 보러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엄청나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뭐 마를 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대요. 그렇고 그런 거는 다 좋기는 한데, 지금에 와서 이제 또 자식들이 이제 다 커버리니까, 이게 이제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키우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다 커버리니까 또 크면 큰 대로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확실히 다 죽을 그냥 때까지, 내가 죽을 그것이 때까지야. 내가 눈 감을 때까지는 이게 걱정이 옛날 어른들이 맞긴 말이 맞긴 맞구나 하는데도 막 요즘에는 진짜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게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꼭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음이 이제 급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때까지만 해도 막 열심히 먹고 놀고 막 그런 거예요. 미래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든다는 거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어떡하지? 진짜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이게 무자식이 상팔자긴 하지만 이 자식들을 내가 뭐 얘네들한테 뭘 물려줄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좀 온실 속의 화초는 아니어도 그래도 남한테 밟히지 말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꼭 죽을 날 앞에 두고 얘네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뭘 걱정할 게 있어. 그래도 지네들 뭐 잘하는데. 근데 큰애는 좀 마음을 잘 달래줘야 돼. 서로가 좀 부딪힌 건 알아? 응? 엄마도 강했다는 거 알아? 알죠. 근데 고치려고 안 하지, 엄마도.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 엄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막 신경질 내고 전화 뚝 끊어버리면은 그냥 끊었는데 요즘에는 뚝 끊고 끊기까지는 하는데 끊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다시 문자를 보내. 엄마가 오늘 지금 감정이 과해서 그래갖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딸내미가 어느 며칠 뒤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늙었구나 해서. 옛날에는 그런 거 뒤를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서 이러면 자식들한테 이러면은 나 나중에 그치. 큰일 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막더 뭔가의 불안함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옛날엔 불안함보다는 뭐 다른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자식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좋은 길로 가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불안한 거. 몰라, 큰애는 지금 인간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감정 컨트롤 걔도 안 돼. 좀 그런 편. 걔가 되게 예민하거든. 그래서 가슴에 원망이 많았어. 근데 그게 엄마의 비중도 많이 차지했어. 한 번을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준 적이 없었대. 맞죠? 내 말대로만 했어. 탁 던지고. 엄마나 아빠는 뭔 차이가 있니? 아빠가 엄마한테 명령 줘놔. 엄마가 애들한테 명령 줘놔. 뭐가 달라? 당하는 입장 되는데 다. 근데 엄마는 내 말대로 니네들 잘 키우려고, 니네들 어긋나가지 말라고, 니네들 바르게 크라고 했던 말인데 애들한테 다 비수를 꽂았지,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하는 거나 엄마가 애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얼마 전부터는 20년 세월은. 그쵸. 근데 근데 엄마는 나는 풀었다고 니네도 금방 풀으라고 하면 풀려? 아니죠. 그러니까 금방 풀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엄마의 그 마음을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내 속마음과 내가 애들한테 사과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한순간에 풀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시작이 중요하고 그래, 애들한테 그건 그리고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 문자로 계속 미안하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그런 거를 이제 조금 풀어나가려고 하기는 하는데 큰애는 좀 그런데 이제 작은 애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쟤는 인간들 조심해야 돼. 작은 애는 주변 친구들. 그 자꾸 벽을 이렇게 치는 느낌 안 들어, 친구들 간에. 작은 애 말하는 거야. 얘는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게 캔것 같아. 큰애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알겠고 그랬는데 작은 애는, 작은애는 쟤는 약간 4차원이야, 엄마. 큰애가요? 작은 애. 작은애가. 근데 자기 주장은 있어, 항상.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제가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모르겠어. 이게 자꾸 내가 그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큰애가 양띠고 작은애가 닭띠인데 내가 이게 그 자꾸 띠를 엮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은애랑은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도 흩어지지. 걔랑 나랑은 내가 그냥 얘 띠랑은 맞아서 그런가? 그냥 얘랑은 이렇게 아니지. 왜냐면 큰애는 고지식하고 원리원칙이고 지 고집이 있는 거고, 작은 애는 눈치를 볼줄 알아. 자기가 굽힐지를 알아, 어디다가. 그걸 머리를 지가 EQ가 있는,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거야. 사람 눈치 보는 게. 걔는 웃게끔 해줘, 그리고. 지랄을 해도 웃게끔 해줘, 나를. 그러니까 다른 거야. 띠라가 그런 띠도 있어. 상충이 끼고 원진이 끼면은 싸워 계속. 제가 뱀띠고 걔가 닭띠고 소띠 닭띠 뱀띠는 잘 맞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얘랑은 좀 그냥 얘한테는 내가 그냥 지는 느낌 작은 애한테는 큰 애한테는 내가 자꾸 이겨 먹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내 큰애는 진짜 엄마가 잘 다독거려줘야 돼. 지금은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바뀌어야 돼. 엄마가. 그래야 내 집안이 바뀌어. 내가 여기서 못 태어나오면 애들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중간 역할을 못 해. 그래서 일단은 내가 즐거운 일을 찾으래. 근데 뭐를 하고 싶다고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뭘좀 해볼까 해볼까 하는데 해볼까가 아니라 하고 나서 생각을 하라니까. 근데 막 마땅히 뭐를 할게 없는 거야. 배우고 싶어도 돈 들여서 배우는 것도 왜? 그렇고 내가 즐겁다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남자들 많은데 못가 엄마는. 그막 20대 30대 때는 그래도 뭐 연애를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뭐 주위에 친구들이 이제 남자들도 만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가면 결국에는 이제 엮일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밥한끼 정도 이제 뭐 먹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옛날에 같았으면 그래 같이 밥 먹자 막 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했을 텐데 지금은 뭐밥 정도, 술 정도 이 엮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왜냐면 그 빌미를 내가 우리 신랑한테 주는 순간 거기 치고들어오지. 응.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혼을 하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만나지. 옛날에 마인드 같았으면 뭐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하겠지만 지금은 아예 엄두도 안 나는 거야. 그 신랑의 그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어디 나가서 바람 피고 그런 거를 이렇게 안 해도 지금 의심하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그렇지도 근데 않은, 남들이 볼 때는 아빠 착한 사람이요. 그쵸? 엄마가 나쁜 사람이요. 응.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나는 꼭 어디 가서 뭐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무슨 바람 피는 여자처럼 없어. 보이는데? 뭘 나가야 뭘 만나지. 제대로. 근데 이제 근데 엄마는 모르면은 나가면 있어, 꼬여. 예전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싶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싶고 그랬는데, 이게 올 초부터 이게 작년 우울하잖아. 이게 연말부터 우울증이라니까, 엄마. 근데 갱년기처럼 들어온다니까. 그거를 신랑이 좀만 알면 알아주면 좀 좋겠는데, 아니지, 더 쪼지, 이럴 때. 안 나가 버릇하니까 더안 나가는 거를 바라고. 근데 여자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네, 움직여줘야 돼, 엄마는. 엄마 사주는 활동해야 돼. 돈을 안 벌어도 막 나가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는 거는 우리 애들만 나가서 술 마셔. 엄마 나가서 술좀 먹어. 아니면 제가 술을 먹으면 그냥 모든 게다 즐거워. 만사 오케이. 애들한테 싫어, 안 돼, 안 돼 했던 것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게 다 돼버리니까 애들은 술 즐거워. 먹는 게 좋은 거고, 남편은 싫지. 그 자체가 싫어. 응. 그냥 집에서 자기랑, 뭘 재미가 있어요. 같이 응. 먹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하기 싫어서 이제 술도 이제 아예 자제를, 혼자서도 안 먹게 되고,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사는 맛이 이제 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바뀌어야 돼. 그리고 엄마는 갱년기야, 지금. 갱년기가 왔는데 이 갱년기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갱년기를 우리 이제 막둥이가 있어서 막둥이한테 온 이걸 뺏기니까 이게 어떻게 뭐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참 조그마한 일에도 내가 뭔가는 나가서 움직이셔. 그러면 이게 다시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엄마 이제 나중에 진짜 후회해. 요거만 명심하고 가셔. 그러면 본인이 살 길이 있는 거야. 그리고 큰애하고는 자꾸 뭔가는 잘 맞추고, 남편은 어쨌든 맞추고 둘이는 헤어지지 않아. 살아야 되니까 살아. 그리고 조금만 여가 생활하고 애 봐주면서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조금, 그러면 텐션이 좀 바뀌어. 사업은 어쩔 수 없어. 좀 기다려. 아시죠? 네. 네.